안녕하십니까. 국제 핸드볼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가스피입니다. 오늘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제20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에 이어서 남자 대표팀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20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우디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17개국이 대회에 참가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A조로 쿠웨이트, 요르단, 싱가포르와 같은 조에 속하였습니다. 4개의 조로 나누어 특별 예선을 치른 뒤 각조 상위 두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2개 조로 결선을 펼치게 됩니다. 결선에서 2위 안에 들어야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상위 5개 팀은 23년 1월 예정인 제28회 폴란드, 스웨덴, 세계 남자 선수권 대회 출전 티켓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박종화 감독 체제로 대회에 참가하였고 얼마 전 11년 만에 유럽 무대에 진출한 김진영 선수를 포함하여 18명의 국가대표 엔트리를 확정했습니다. 2년 전 아시아 선수권 준우승 당시에도 국가대표에 속했던 김동명 선수, 박세웅 선수, 최범문 선수 또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상무에서 돌아온 장동현, 김동욱 선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최강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금메달 9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번의 대회 중 13번을 모두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쿠웨이트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금메달이 많은 국가인데요. 금메달 4개, 금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의 상대 전적은 13승 4패로 상당히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르단 또한 제12회, 15회 선수권 대회에서 1승씩 가져오면서 2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아직 경기를 치러본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기에 싱가포르와의 경기 또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선에서 만날 수 있는 카타르, 같은 A조인 쿠웨이트와의 경기만 수월하게 풀어나간다면 여자 대표팀에 이어서 남자 대표팀도 아시아 최강 자리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 경기 일정과 추가적인 내용은 이후 핸드볼TV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